이 작품은 한 5년 전에 제작한 작품이에요. 아직 뭐그 발표된 작품은 아니고 원본인데 그 튜브에 찌그러진 것을 예수님으로 형상화시키고 그 튜브에서 흐르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로써 표현했죠. 그 골고다의 뼈가 십자가를 대신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그 물감에 찌그러지고 많이 모든 사람한테 실어버린 바 된 또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물감으로 찌그러진 물감으로 튜브로 이렇게 보혈 피를 표현했습니다.